이 복제를 쉽게 설명하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. 어떠세요? 잘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될 텐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? 지금 학생 입장에서. 아, 네. 지금 머리가 띵해가지고. 띵해요? 네. 아, 학생 입장에서. 저한테는 쉬운 거. 쉬운 거. 그러면은 그 BF는 보이프렌드가 더 익숙하긴 한데 BF라고 하나요, 그런 거? 아, 그런가요? 네, 저는 베리어프리라고만 들어서. 자. 아, 그렇게 말해요. 네. 공부. 공부했잖아. 그러니까. 모두가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이야기. 복지TV 공감 프로젝트 썸톡. 전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 영화 관람.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도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 될 수 있을까요? 9월 19일 토요일 11시 5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.